미국은 중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꾸준히 영향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중동에 대한 개입을 왜 했을까요? 사실 미국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전까지 중동에서 영내 국가들의 세력 균형을 맞추는 역외 균형자 정책을 추구하며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련 봉쇄를 위해 터키에서만 미군이 주둔했고 이란에서 군사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소극적인 개입만 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동에서의 최대 국가였던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있다 보니 미국은 이란과 협력하여 페르시아만의 안정적인 확보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란에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다 보니 미국의 전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이 최대 반미 국가로 변하고 이슬람 혁명이 중동 전역으로 점차 퍼지면서 이슬람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위기가 터지다 보니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1980년에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이 생긴다면 직접적인 군사력 개입을 하겠다는 카터 독트린을 천명하게 됩니다. 이 카터 독트린은 오늘날 미국 중동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란을 봉쇄하게 됩니다. 이후 중동에서 벌어진 모든 분쟁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분쟁이 이란 중심의 분쟁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배후로 하여 이라크와 이란 간의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란과 전쟁을 했으나 빚더미에만 오른 후세인 정권이 일으킨 쿠웨이트 점령, 그리고 이를 격퇴한 걸프전. 걸프전 때 미군의 개입에 격분한 오사마 빌라덴의 알카에다와 9.11 테러, 그 보복에 나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으로 발생한 이슬람 국가의 부상과 격퇴전까지, 사실상 모든 시작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이 이렇게 중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중동 지역의 막대한 석유 때문이라고 봐도 됩니다. 냉전 시대 때로 넘어가서 소련이 중동 지역을 장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대한 통제력, 즉 석유의 가격과 공급량 등에 대한 결정권이 소련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이 지역에는 개별 중동 국가들이 석유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여전히 미국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중동 지역 내에서 석유를 무기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인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석유의 총 사용량 중에서 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달러 패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석유이기도 하다 보니 미국은 더더욱 중동 정세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개입을 할 수밖에요. 또한 중동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만 꽉 잡고 있으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를 점령하면 러시아와 중국도 견제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석유 확보도 가능하며 달러 패권에도 도움이 되는데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죠.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 중동 국가들은 속된 말로 진짜 알아서 기기 시작했습니다. 걸프전 때 이라크를 완전히 박살내다 보니 미국의 국력을 실감하고 미국에 붙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동 일대에서는 어느 정도 평화기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1991년 마드리드 국제평화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마주앉기도 했고요. 1993년과 1995년에 맺어진 오슬로 협정 역시 자유주의를 선도하는 미국 파워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1994년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평화협정을 맺기로 했습니다.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중동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착각이었죠.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중동에서의 평화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냉전기에 대소련 항쟁 세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항쟁 세력들이 미국에게 총부리를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이었죠. 물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대상으로만 전쟁을 했다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수렁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동 지역 내에서의 석유 패권 확보와 미국의 초강대국적 지위 회복을 위한 도전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침공에 이슬람 문화권은 그 당시 퍼지고 있던 와하비즘을 필두로 하여 각지에서 지하들을 선포하게 되었고, 극렬 이슬람주의자들과 그러한 선동에 현혹된 일반 시민층의 지지로 인해 곳곳에서 대규모에서 소규모의 다양한 게릴라들의 공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테러전의 명분이 엉키고 말았죠. 이라크 전쟁의 일방적 강행을 앞두다 보니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의 비판이 줄이어졌고 대서양 동맹까지 흔들리게 되면서 이라크 전쟁을 강행한 미국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순식간에 끝내버렸지만 이후에 게릴라전이 펼쳐지면서 미국은 지속적인 출혈이 이어지고 막대한 전비를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내부 분란과 갈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미국이 중동에 개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석유 때문이고요. 달러 패권을 지키고 자국 내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에너지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동에 대한 개입 포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